노키올산 시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학교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복지에 집중해 성과를 거둔 반면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 노키발 학교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임기 초반 교육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학교 업무 정상화로 교육 개혁을 완성하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키 울산시 교육감이 강조한 대목입니다. 석 달여 동안 고교 무상급식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복비 지원 등 교육복지의 틀을 완성한 반면 아직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학교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중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초등 입학생이 1,700명이나 급증한 데 따른 부족한 초등교사 45명을 자체 예산 23억 원을 들여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성, 뭐 일회성 이런 행사들은 다 줄이고 그래서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또 더 추가로 또 내려오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 조직 개편 때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위학교 행정 업무에 부족한 인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구학교와 수업연구대회 등 중복성 실적 위주 사업 10%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교사 업무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잡일 대신 교육 중심으로 학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에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학교 중심에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최초의 진보 교육감으로 교육복지에 이어 학교 중심의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노키 교육감이 현장 교사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